사실 이번 대회에서도 또 관전 포인트가 강동군 선수와 마르티네 선수잖아요. 네. 두 그렇죠. 선수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 지금 뭐 5개 대회가 치러졌는데 네. 두 선수가 우승을 2승씩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두 선수가 결승에서 많이 맞붙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3세트 정성윤 선수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세트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성윤 선수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회전량도 조금 더 네. 전달을 시켜내면서 첫 번째 공략에서는 짧게 빠졌던 지금 초구를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오른손으로 공략을 합니다. 앞돌리기. 아, 회전이 너무 빠졌는데요. 네. 자, 아쉽게 초구 한 점만 성공을 했습니다. 조건희 선수는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 같죠? 조건희 선수 침착합니다. 네. 두 세트를 이기고 있고 첫 번째 지금 또 3세트 시도인데 뭔가 미식적인 저런 또 경기의 요소까지도 제거를 하면서 네.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하는 선수 입장에서 저런 부분을 또 쉽게 생각하고 넘겼을 때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네. 공을 한번 닫고 다시 공격을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예민한 두께의 더블 쿠션. 대회전으로 아주 넉넉하게 돌려놨죠. 네. 가까이 있는 공을 끌어서 약간 지금 시간차를 주면서 끌어줬고요. 네. 오늘 계속 1이닝에 장타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몇 점까지 이어갈지요? 목적국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배치인데, 옆돌리기죠. 아, 아하, 네. 짧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시도하는 옆돌리기에서는 넘어가는 쪽보다는 또 짧게 빠져나가는 쪽이 많이 나오는. 그럼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조건희 선수 득점 실패하고
네, 정성윤 선수 뒤돌리기. 오, 길게 네. 지나가네요. 아, 시작되는 지금 공에서 그렇죠.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3세트도 조건인 선수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비껴치기. 자, 잘 맞춰냅니다. 바로 달아나는 점수. 네, 단공 배치가 좋게 나오진 않았죠. 장장 단으로 한 번 더 장구씨. 네. 3세트도 조건희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3가 아닌 딱 4 쿠션으로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네. 참 조건희 선수 오늘 득점되는 모습이 확실히 뭐 테이블 상황에도 잘 맞춰주고 있고 지금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네요. 6대 1. 지금도 득점에서 이목적구 두께가 조금 더 두껍거나 얇게 맞았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아, 그래도 네. 네, 포쿠션 득점. 좋습니다. 네, 확실하게 짧은 쪽 선택. 지금 컨트롤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조건희 선수의 모습이 아, 오늘 뭐 이 정도로 만약에 또 경기 마무리가 되게 되면 네. 저 베스트 경기에 세우고 지금 시작을 알리는. 오, 저 이 공은 조금 하... 네, 길었습니다.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아래 땅점으로 끌어냈는데 아, 그래도 지금 거의 득점이 되는 라인이었어요. 예. 마지막에 뻗어서 내려갑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좀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쫓아가야 하는 정성윤 선수인데요. 공타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아, 앞돌리기 시도했는데 네. 조금 일찌감치 짧아지는 각도 형성이 됐고요. 비껴치기. 네, 아주 넓게. 네, 뭐 크게 만들어내도 그렇죠, 완벽한 진행을 보여주는 조건희 선수.
빨강공 지금 오른쪽으로 대회전이죠. 자, 충돌이 오. 자, 계속 좀 따라가는데 한 번 더. 와, 이렇게 네. 두 번의 위험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지금 첫 번째에서 아주 살짝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에도 또 한 차례 충돌의 위험이 있었는데, 와, 여기서 바로 원뱅크로. 네. 뭔가 좀 쐐기를 박는 득점인데요. 그렇습니다. 2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11대 1. 거의 뭐 세트 초반에 조건희 선수가 지금 완벽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정정희 선수는 오늘 경기를 잘하고도 네. 네. 지금 세트를 한 세트도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 자, 이 공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건희 선수가 이 딱 이번 세트 3이닝에서 네. 지금 이 이닝에서 마무리가 되면 3.0으로 네,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 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사와시 블루트 선수와 조금 차이가 나는. 네. 1위는 어렵겠네요. 2위 기록이죠. 자, 이렇게 장타 이후에 계속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매 세트마다 장타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딱 직접 맞는 득점을 노리고 시도를 했고요. 네. 네, 알맞게. 네. 네. 자, 어느덧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건희 선수는 2세트에서 조금만 네, 이닝수를 뭐 한두 이닝만 줄였더라면 그렇죠. 네, 정말 1위 자리까지 엿볼 수 있는 경기인데 자, 그만큼 지금 대단한 지금 모습이고요. 네. 매치 포인트 자, 마무리가 뒤쪽 마무리 넘어갔어요. 한 잔 남겨놓네요. 네. 네. 옆 돌리기. 네. 놓치면서. 네. 사실 좀 거리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희 선수가 두께 사용을 하고 지금 각도를 좀 좁히는 기술을 썼는데 그래도 좁혀지질 못했네요. 점수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네. 네. 득점 실패. 아, 오늘 참 잘 따라 붙었었는데. 그렇죠. 조건희 선수의 네. 기세가 우선 뭐 식지를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정성윤 선수가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네. 있고. 현재 게임 에버리지 2.750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뒤돌리기로. 네, 확신. 오. 아. 맞지 않아서 빨리 돌아선 거군요. 조금 더 밀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네, 뭐 첫 공 보자마자 그렇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원했던 두께 처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빠르게 알아차렸던 네. 조건희 선수였고요. 저 뭐 네. 스피는 남아 있긴 하지만 힘이 없어요.
다시 조건휘 선수의 매치 포인트. 지금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장장 단으로 지금 넣어치기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고 네. 확실한 1점을 위한 더블 쿠션. 자, 마무리 점수가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뭐,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조건희 선수가 몰아붙이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64강에 올라가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정성윤 선수보다 뭐 시종일관 앞선 뭐 공격력을 보여줬던 오늘 조건희 선수고요. 조건희 선수 오늘 정도 뭐 이런 좋은 컨디션을 사실 유지하고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번 대회에도 상당히 좋은 기록이 예. 나올 것 같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 같은 아주 좋은, 네, 멋진 오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와일드카드로 참가했던 정성윤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3대 0 승리를 거두고 6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